어린이를 위한 조리를 가요. 라는 술을 듣고 안 마시려고 했었는데 딱 한 입 먹어보더니 맥주 마셔야 되겠다고 저는 진주 사다 달라고 했어요. 여기는 제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방입니다. 원래는 제가 스튜디오로 쓰던 방인데 이제 집 팔면서 스테이징 하면서 다이닝 테이블 셋 갖다 놓고 이렇게 꾸며놨거든요. 이렇게 해놓어도 예쁘더라고요. 전에 주인 같은 경우에도 이 방을 오피스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도어를 달아놨어요. 그분들이 그 전에 주인들은 여기를 다이닝 룸으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뭐 미국 분들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뭐 매일 쓰는 다이닝 룸이 아니고 뭐 특별한 날 손님 오셨을 때나 아니면 할러데이 같은데 많이 쓰는데 이렇게 다이닝 테이블 놓고 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컴퓨터 옆에다가 좀 놓고 이렇게 쓰고 있고요. 제가 또 여기 커튼을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떨지 모르지만 커튼을 좀 예쁘게 해놓은 것 같아서 일단 마음에 들어요. 제 마음에는 굉장히 들어서 제가 더 좋아하는 방인 것 같아요. 아, 이 페인팅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했던 거여서 굉장히 오래된 거고요. 저도 쇼핑을 좀 하고 싶었는데 너무 사람도 많고 복잡해서 그냥 딱 남편 필요한 것만 사고 나왔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셔츠는 남편 같은 경우는 옷 자주 안 사거든요. 이렇게 한번 사면은 한 몇 년 입어요. 이번에도 한 바꿀 때가 다행히 됐는데 또 새로운 직장에도 출장 가고 이래서 그냥 좀 필요한 거 사자 그래서 갔다 왔죠. 그래서 셔츠는 이번에는 지금 가을이다 보니까 가을이 시작이 돼서 컬러가 거의 가을 컬러죠. 그래서 이렇게 셔츠는 비슷한 걸로 4개를 샀고요. 가격은 다 똑같아요. 아울렛이어서 아마 다 40%가 오프가 됐던 것 같은데 만약에 오프가 아니었으면 하나에 70불짜리예요. 근데 40몇 불에 샀죠? 네, 42불에 샀고 하나에 그래도 역시 비싸긴 한데 바나나 리퍼브 같은 게 또 오래 입으니까 그냥 부담이 처음에 좀 되고 오래 입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요. 그리고 청바지도 또 회사가 뭐 청바지 입고 다녀도 돼가지고 청바지가 편하니까 이거는 원래 가격은 105불인데 세일을 해서 이것도 40%였을 거예요. 이건 30%네. 바지는 30%, 셔츠는 40%. 어쨌든 그래서 105불이었는데 31불 50전 깎여서 73불 50전에 하나 샀어요. 비싸긴 비싸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비싸게 잘 안 사서 비싼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질도 좋고 퀄리티가 좋으니까. 그래서 바나나 리퍼블릭 여기 아울렛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쭉 사서 다 해서 344불 24전이 나왔어요. 거금을 썼어요 옷에. 그렇지만 오래 입으니까 괜찮습니다. 몇 년씩 입어요. 그리고 이게 빨래할 때 좀 조심해서 빨고 제가 지금 다시 나가서 타겟에 나가서 오랜만에 출장을 가니까 코비드 때문에 여행을 거의 안 다녔단 말이에요. 근 몇 년간. 그래서 지금 거의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거는 어딜 가는 거는 와 코비드 시작하고 처음이에요. 저희는 진짜 그때 저희가 막 코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집을 사가지고 이것저것 바쁘기도 했어요. 직장도 계속 옮기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번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비행기 탈 때도 뭐 이거는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 안 쓰이게 뭐 필요한 것들 몇 개 사고 원래 남편이 다 하는데 새로운 직장이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제가 이번에는 다 해결을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타겟에 다녀왔습니다. 이 양말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양말이 자꾸 짝을 못 찾아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또 여기 페인트 양말 신고 그냥 하다가 페인트가 여기 그냥 하얀 페인트가 툭툭툭툭 묻어버린 거예요, 양말들이 다. 그래가지고 정말 보기가 안 좋아요. 신을 수는 있는데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하얀 게 두둑두둑 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양말을 몇 개 샀고요. 남편이 일괄 신 양말이 있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펫발민트. 남편이 이거를 일단 항상 갖고 다니긴 하는데 거의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왔고요. 남편의 입냄새는 막아드릴까? 오케이. 그리고 지금 가을이란 말이죠. 가을에는 여기도 굉장히 드라이해져요. 그래서 바짝바짝 말라요. 날씨는 되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또 지금 가는 데는 시애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춥고, 지금 비 오고 춥고 막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얼굴이나 손 같은 거 치면 안 되니까, 원래 얼굴을 뭐 바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보통 남자들이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거는 뭐 냄새 나는 것도 아니고 5인분 같은 거니까 샀고, 트래블용으로 투트페이스트 샀고요. 이것도 트래블용으로 칫솔인데, 이렇게 여기 보니까 반을 접어서 뚜껑이 닫힐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겠다 싶었어요. 이거는 핸드 와이프스인데 엔타이박테리아 해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튜리얼도 사긴 샀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방 하나 넣고 다니고 호텔 같은 데 써도 되고, 이건 뭐 갖고 다니면 써도 되고, 요즘에 코비드 이후로는 좀 이런 거는 갖고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저랑 같이 다닐 경우는 제가 갖고 다니니까 괜찮은데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남편이 쓰는 그 페이스워시가 있어요. 세수할 때 쓰는. 근데 그게 좀 작은 게 트래블용이 있나 그런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조금 담아주려고 이것도 샀습니다. 그리고 빗 같은 경우는 러셀 샀는데 남편 가방 사면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가방 사면서 샀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갤런이거든요. 근데 여행할 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담아가지고 할 수 있는 가방들이 팔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게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원래 몇 개가 있었는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몇 번 쓰고 좀 더러워지면 어디 대충 놔뒀다가 그냥 버리는지 없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지블럭으로 에다가 속옷이나 뭐 양말 이런 것들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빨랫감도 좀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남편은 그냥 플라스틱 백에다가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건 좀 보기도 안 좋고 정리도 잘 안 되고 이런 게 좀 깔끔하긴 하죠. 좀 웨이스트인가 싶긴 한데, 그래도 좀 그래도 아무래도 출장 가는 거니까 좀 덜 신경 쓰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했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라스에서 이거 샀는데, 지난번에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라스에 갔을 때는 되게 종류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여러 가지. 근데 그때 샀어야 됐나 봐요. 그때가 아마 아무래도 그때가 사람들이 막 트래블 준비하고 이럴 때여서 그랬는지 그때 굉장히 많았는데 거의 다 나가고, 이거 하나 겨우 찾았어요. 검정색으로. 또 하얀 아이보리색도 하나 있었는데 아무래도 남편은 좀 검정색이나 회색 이런 쪽으로 좋아하거든요.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샘소나잇 것이 건데, 이게 지금 가격이 가격표 저쪽에 있는데 70몇 불에 샀어요. 라스가 좀 싸게 팔고 좋아요. 그래서 360도 회전이고 진짜 가벼워요. 저희 이거 스피너 처음 사봤거든요. 뭐 그렇게 트래블할 일 별로 없었으니까 그냥 년간 어쨌든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여는 데가 몇 군데 되긴 하는데 볼게요.
학교 거기서 다 열어보긴 했어요. 혹시라도 뭐 비장난 게 없나 했는데 다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열면 뭐가 안 열린다. 옷 같은 거 넣는 거 되어 있고 여기 깔끔하게 다 되어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74불 정도 주고 샀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거 없고 간단하고 너무 가벼워서 좋고 위에도 잘 움직이고 괜찮아요. 남편이 좋아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부터 빨래를 좀 하고 남편 가져갈 거 먼저 빨래를 좀 하고 좀 벌써 팩할 건 아니고 주말에 팩을 할 건데 지금 우선 다 빨아놓고 정리해서 옷장에 다 넣어놓고 하면 나중에 편하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는 길에 갑자기 허기를 느껴서 크로그를 잠깐 들려서 실실 롤 세트를 샀고요. TV 보면서 빨리 먹고 다음 일로 넘어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먹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맥주를 마셔야 되겠다고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마시려고 했었는데 딱 한 입 먹어보더니 맥주 마셔야 되겠다고 저는 진주를 사다 달라고 했어요. 이건 플라스틱인데 이것도 운전하면서 오다가 하나씩 먹었거든요. 여기 진짜 제츠피스 너무 맛있어요. 좀 다른 데보다 비싸긴 한데 디트로이 스타일로 하면은 정말 다른 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저희 집이랑 좀 멀어서 오늘은 이제 어디 갔다 오는 길에 오는 길이어서 딱 사가지고 왔는데 자주는 못 가죠. 여기 디트로이 스타일 진짜 맛있어요.